오늘 말씀 신명기 1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지킴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 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모세가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도대체 이렇게 되풀이돼서 이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걸 하라는 명령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지나온 과거를 말씀합니다. 그 과거를 말씀하시고 그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기억하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과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이것을 행하는 이 두 가지 일을 비교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고 세상 애굽 백성, 애굽 군대가 아무리 그들을 쫓아와도 아무리 그들의 병거가 강하고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니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더라. 그 사건을 우리는 구약에 기록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적과 표적의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지만 바로 그 군사들이 그 병거들이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그들 사이에 세우셔서 그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고자 할지라도 이르지 못하는 경계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세가 쫓아오는 이러한 진퇴양난, 앞이 캄캄하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환경 속에 놓일 때가 있어요.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거. 그런데 그 앞이 안 보일 때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택하십니까? 저는 캄캄한 앞이 안 보일 때 그냥 주의 이름만 불렀어요. 예수님만 찾고 찾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냥 하나님이니까 나의 구원이시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나를 뭘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한 게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주신 게 감사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늘구멍만한 빛을 보게 하시고 그 희미한 빛을 보고 그래도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자,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께 부를 때 구름이 조금 보이더이다.
그러니까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 그러니까 또 조금 구름이 커졌나이다. 결국은 그 엘리야의 기도가 먹구름으로 그 가뭄에 땅이 갈라지는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게 기록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면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음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믿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을 한 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여전히 근심 걱정한 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호와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다면 훨씬 더 빨리 해결이 될 텐데 헤매다가 고통을 그야말로 가시담불 속에서 뒹굴러서 피투성이가 된 년에 예수님을 찾아요. 그거를 보여준 사건이 애굽 백성들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공고와 쇠사슬과 그 어두운 가운데서 여호와의 구원을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19절 20절 말씀,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뭐예요?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른 거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어떤 게 오냐면요, 우리 안에 말씀의 위로가 와요.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은 지금 말씀이 와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 뭔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나를 돕는 사람이 나타나든지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변화가 일어날 걸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내셨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해결책은 어디서 얻어질 수 있느냐 하면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해결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시작, 육체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작이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정말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많은 내 안의 심령을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너무나 많은 나의 속성과 성품과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에 아무리 캄캄함 속에서도 믿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역사가 올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아멘 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먼저 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강이 먼저 오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따라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뭔가 조금 해결이 되어져요. 아주 조금.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요만큼 숨쉴 틈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느껴요.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을 한 번에 멸하지 말라 그랬죠. 그 이유는 들짐승이 번성할까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심령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줘버리면 믿음에서 금방 떠나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너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주께서 주신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지키고 어느 날에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주신 말씀을 항상 순종하는 거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되어지도록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건 사단의 권세와 분명하게 경계를 정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벽이 되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떨 때 볼 수 있냐면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땐 그게 믿어지죠. 그분은 나의 요새인 게 믿어지고, 그분은 나의 산성인 게 믿어지고, 그분은 나의 힘인 게 믿어지고, 그분은 나의 구원인 게 믿어집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가질 때. 근데 그걸 갖지 않을 때 그게 안 믿어져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홍해 앞에 가로막히고 바로가 뒤에서 군병으로 쫓아와도 구름기둥으로 막아놨지만 그 안에 백성들은 어땠어요? 두려워 떠는 건 똑같았어요. 막 두려워 떨고 막 어떡하나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죠.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넘치게 많아요.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 마귀의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않을까 보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 애굽의 그 군사와 병거가 이스라엘을 뒤쫓았을지라도 그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건너가게 했지만 저기를 나도 쫓아가서 저들을 멸하리란 바로의 병거는 그냥 다 수상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나에게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아도 그거를 견딜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그리고 그걸 잘 견디면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죠. 5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많은 일들을 이루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그 모든 일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오직 우리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함께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를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왜 그런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병든 자를 고치는 일,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일, 앉은병이가 일어나는 일, 이러한 모든 일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죄사함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걸 그들은 압니다.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너희가 지금 못 믿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다. 그 하늘의 권세가 그 안에서 하시는 거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가 그 모든 하늘나라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나타내신 것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거하시니 우리 안에서 또한 똑같은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과 광야에서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여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여정을 지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의 여정에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믿음 안에서 거한다면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두 번째로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에요? 6절 말씀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그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압은 누구예요? 르우벤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엘리압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나? 민수기 26장 9절에서 10절을 가보면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이러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느니라. 엘리압과 다단과 아비람은 이 모세의 무리에게 들어가서 모세와 충동을 해가지고 아론을 대적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땅이 갈라지고 그들은 땅에 삼킴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예요.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도자라 이 말이죠. 리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리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 그 리더에게 속해 있던 가족들, 그 모든 장막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땅에 삼켜져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행한 그 일이 우리 삶에는 그럼 어떠한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열어서 그들을 삼길 때 행하신 것은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라는 레이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불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었던 거죠. 민수기 16장 5절 말씀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하게 하신 자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을 가진 자예요. 제가 좀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했죠.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자기 육체의 것을 못 박은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입니다. 머리로 모신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으면 그분을 머리로, 나의 주로, 나의 청취자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악간에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7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큰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 큰 일은 무슨 일이냐면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를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나의 큰 일을 보이리라. 나의 큰 일을 보이리라. 나의 큰 일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어마어마한 무슨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거는 바로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이었고 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라는 거예요. 아, 이게 큰일이었구나. 근데 이 육체의 사람은 큰일이 뭐냐면 금방 나한테 어떤 정말 필요한 돈이 무슨 정말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갑자기 정말 이 빚진 게 다 갚아지고 뭔가가 그냥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이 났었죠. 근데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아, 큰일이 일어날 거라 그랬는데 점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큰일을 일으키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고 했는데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더 큰 위로가 임하니까 그 말씀이 나 안에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더 어떤 핍박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 안에 평강이 더 있어지고 잔잔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니까 기쁨이 넘치고 와, 그거는 진짜 돈보다 더 좋은 거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내 안에 어둠을 내어 쫓으시고 내 안에 그 불안, 초조, 정말 절망, 분노, 미움, 원망,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큰 일을 경험할 때 돈보다 더 좋은 거.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마음에 평강이 있나요? 아니 있잖아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세상에 욕심도 없어지니까 미워할 사람도 없고 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더니 이 자유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주님은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큰 일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이 선악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세상을 공의로 판단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나를 판단할 수 없어져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게 되지 않아져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옳다고 하면 나는 옳은 거고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 그런 거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에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되니 그 모든 거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더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근데 우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가리키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거든요. 옛날에 유명하고 옛날에 정말 잘 믿고 옛날에 대단하게 봤던 분들의 끝이 어떤지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삶의 주위에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 이 세상 만물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보일 수 있게끔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살리고 생명을 주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걸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내가 외면한다면 핑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을 보여주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을 듣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도 하시고 많은 각양각색의 역사로 하나님은 영혼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참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첫 번째 그 애굽에서 행하신 일 바로에게 행한 일 또 광야에서 행한 일 이 모든 일을 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고 대적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엘리압과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할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걸 떠날 수가 없고 기도 생활을 떠날 수가 없고 또 주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나를 건지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들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믿으십시오. 제가 그 캄캄한 속에서 그 바늘구멍만한 그 핏 하나를 봤을 때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면서 나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입에서 한 말은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시네요.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겠네요. 이게 내 믿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함이 내 것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0% 영광을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때 배운 것이 아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